여러분, 그 중에 거기에 184페이지 17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죠? 184페이지에 17번 한번 보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순리대로 해주면 된다. 갑은 을에게 얼마를 대출해주고,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소의 XY에 대해서 최고 1억 2천, 1번 공동저당 치르겠다. 그럼 그거는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지? 갑이 을에게 얼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XY 여기에 얼마, 최고의 근 1억 2천, 1번 갑 1억 2천, 1억 2천, 1번 갑 뭐, 1억 2천, 이렇게 공동저당, 근저당 설정해주고. 그치? 자, 근데, 갑은 병이 신청한 X 경매 절차에서 8천을 우선 면제받았다. 어쨌든, 요거 실행돼가지고 갑이 얼마 배당받았냐 하면은 8천 배당받았다, 예? 얼마 배당받았다? 8천. 그러면 갑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노? 1억 2천까지 받는. 그럼 갑은 X에 8천 받았는데, 이제 그 후 정의 신청 경매 절차에서 정 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고, 자, 요거 얼마에 매각됐냐면, 경락은 얼마 됐냐면은 요 2억에 경락됐다. 예? 2억에 경락돼도 갑은 얼마 배당받을 수 있노? 4천만 배당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정의 경매 Y 절차에 2억에 매당되고, 갑은 원리금과 지연된 이자들을 포함해 경매 신청 당시는 얼마? 5천이고, 매각되고 완납시는 얼마? 5천. 그럼 갑은 요 8천 빼고 얼마? 경매 대금 완납될 때까지 얼마? 5,500 받을 돈이 있잖아, 그지? 5,500 받을 돈이 있어도 받을 돈은 얼마? 5,500일지라도 받을 돈은 얼마? 5,500일지라도 다시 받을 돈은 얼마? 5,500일지라도 최고액까지만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고 최고액 넘는 것 1,5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그럼 최고 자기가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고? 1억 2천이지. 그럼 여기서는 2억 중에서 얼마만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노? 4천. 하고 나머지 1,500은 무슨 채권? 일반. 그럼 어쨌든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얼마? 4천. 왜? 두 개 합쳐서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 1억 2천.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된다. 되겠습니까? 다시 X 얼마 배당받았다? 8천. 그 다음에 Y는 2억에 경매가 되고 매각되고 자기가 받을 돈은 얼마 남아있지만 5,500 남아있어도 얼마 배당받는다? 4,000. 왜? 두 개 합쳐서 얼마니까? 1억. 그럼 나머지 1,5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된다. 예? 그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역시 그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갑은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 Y의 토지에서 5천만 원, 1번. 자, 갑은, 됐습니까? 갑은, 을의, 을 채무자, X 채무자 거, 병, 이건 무슨 보증인? Y,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목적물에, 자, 1번 갑 5천 공동, 1번 갑 5천 무슨 동 공동 하고 됐습니까? 예. 저당권을 정은, 2번 정은 X 토지에 얼마? 2천만 원. 됐습니까? 2천 저당권. 2번 누구? 문은, 문은 Y 토지에 얼마? 3천. 3천 저당권. 자, 문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 물상 보증에 대한 채권자다.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다. 자, 이렇게 취득하였다. 근데 Y가 경매가 되어, 자,
채권자는 뭐 실행했냐고. 어쨌든 Y가 실행돼가지고 물상보증이 실행해가지고 5천천액을 배당받았다. 자, 얼마를 배당받았다? 5천천액을 갑에게 배당된 후, 자, 갑에게 배당된 후 고가에 끊고, 그러면 자, Y를 실행하고 갑이 5천천액 배당받았다. 누가 돈 갚았노? 물상보증이니. 누가 갚아야 되는데 원래? 채무자. 을이 갚아야 되는데 물상보증이 갚았잖아요. 무슨 변제? 대위변제. 뭐를 가지고 물상보증이니 뭘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얼마 갚았네? 5천.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대위변제자니까 대신 갚았죠. 누가 갚았습니까? 물상보증이니 뭘 가지고 갚았노? 물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물건 실행한다. 물상보증이니 병이 실행해가지고 채무자 얼마 배당됐냐 하면은 Y 얼마에? 어? 얼마에 배당됐습니까? 자, 해가지고 X 토지를 했더니 4천이 배당됐단 말이지. 4천이 배당됐으면 자, 요 물상보증이 후순위권자 문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빨리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 그지? 원래는 이 4천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물상보증인이 가져가거든. 물상보증인이 4천 가져가는데 문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빨리 물상보증인이 4천 가져가는 걸 무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무가 얼마 배당받고? 3천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얼마? 1천. 그 다음에 채무자 후순위권자 정은 뭐 0원 이렇다. 되겠습니까? 자, X 실행되었습니다. X 얼마 배당됐습니까? 4천. 4천을 원칙은 누가 가져갑니까? 물상보증이 4천 다 가져갈 수 있죠. 물상보증이 자기는 얼마 갚았노? 5천 갚았는데 자기는 채무자 목적으로 4천 되니까 자기 그래도 얼마 못 받았노? 천 못 받았죠. 4천을 가져가는데 4천을 또 누가 요 문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이니. 4천 가져가는 걸 무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후순위권자인데 채무자는 얼마 가져가냐 하면 뭐 0. 그래서 배당 순서는 무가 얼마 빨리 X 채무자 부동산에서는 무가 얼마? 3천. 그 다음 물상보증인 어? 얼마? 1천. 4천을 가지고 가져가니까 1천 하고 정은 얼마? 0.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무가 X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면 얼마? 3천. 얼마? 3천.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상보증인은 얼마냐 하면 뭐? 얼마? 1천. 그 다음에 정은 채무자 후순위권자 정은 얼마냐 하면 뭐? 0원. 이렇게 된다. X 토지에 배당하는 순서 요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3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Y 각각 1번 공동재당. 자, 그림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을에 대한 3억에서 XY 얼마? XY에서 각각 1번 공동. 자, 갑이 3억 공동. 갑 3억 공동 이렇게 취득하고 병은 X 토지에 2억 4천. 이번 병은 얼마? 2억 4천. 2억 4천 저당권. 그 다음에 정은 Y에 대해서 1억 6천. 이번 정은 Y에 대해서 얼마? 1억 6천 저당권. 이렇게 모두 경매되어 경매대가가, 그럼 둘 다 채무자입니다. 둘 다 얼마? 채무자. 근데 요거 얼마? 4억. 요거 얼마? 2억. 하니까 몇 대 1? 2대 1. 요거 얼마 배당받고 그럼 얼마? 2억. 4억 중에서 2억. 요거는 2억 중에서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갑은 3억 가져가고, 그럼 간단하게 병은 얼마? 빨리. 병은 2억 4천 중에서 얼마만? 2억. 요거는 2억 중에서 갑이 1억 가져가고 정은 얼마? 1억. 이렇게 하면 끝났뿐네. 이렇게 해서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정은
Y 건물에서, 정은 Y 건물에서 하면 얼마? 얼마? 1억. 그 다음에 병은 X 건물에서 하면 얼마? 2억. 이렇게 돼야 된다. 간단하게 이거는 그죠.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몇 대 1? 2대 1. 하니까 얼마? 3억에서 2억, 1억. 이렇게 해서 3억까지 간다. 경매 가격에서 뭐 해서? 비례해. 그지? 몇 대 1? 2대 1. 2억, 3억. 아, 2억, 1억 해서 3억. 그럼 4억 중에서 값이 2억까지 가서면 나머지 병은 얼마? 2억. 요거는 값이 1억까지 가서니까 정은 2억 중에서 얼마? 1억. 요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기본 간단하다. 숫자 어려운 거 안 나온다. 복잡한 거 뭐 계산 막 해야 되는 거 안 나온다. 간단하게 머리로 요렇게 한 개만 계산하면 자동으로 되게끔.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계약법 한번 보면 자, 여러분 그 중에 그 여러분 200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 갑니까? 200페이지. 계약의 종류는 여러분 봐주시고 자, 200페이지 3번부터 갑니다. 자, 민법상 계약 승립에 관해서 틀린 거.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요거 자판기. 1번은 무슨 판기? 자판기. 여러분 청약은 도달 중입니다.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격지자가는 계약은 주어. 2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격지자의 계약은 주어. 계약입니다. 언제? 승낙의 통지를 뭐 한 때? 발송한 때 승립. 그지? 승립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자, 할 때만 정상이면 됩니다. 하고 나서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같은 지문 잘 나오는데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 됐습니까?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 자, 일정한 기간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본다. 이건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해 없이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승립한다.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옳은 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 아까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자판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청약은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정답. 3번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상대방입니다. 여러분,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데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뭐 알면은 언제? 안 때부터. 언제부터? 안 때부터. 그래서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청약을 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 이 변경을 간 승낙. 뭐를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 계약 승립 판단한다? 안 한다. 아까 1억 8천 그거 생각하면 된다. 그지?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했다면 을은 곧바로 자,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표시 자,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하는 건 청약의 유인이란다. 그만 자 그냥 팔고 싶다 청약 유인. 근데 1억에 팔고 싶다 하면 청약 됐습니까?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는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요. 그럼 자 을에게 팔게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는 의사표시 이건 청약이 뭐 유인. 그러니까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했다 이건 뭐 청약. 다시 갑이 무슨 케 해야? 오케이 해야 승립한다. 항상 이런 지문 나왔을 때는 순서대로 하면 된다. 자, 다시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희망하는 거 청약이 뭐 유인. 근데 1억에 팔겠다 하면 뭐 청약. 그럼 다시 갑이 무슨 K 오케이 해야 뭐 승낙 이렇게 된다. 그다음 5번 틀린 것. 3번
청약은 뭐 대화자든 격지자든 전부 다 도달. 격지자의 승낙만 발신이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청약,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가 아니고 청약은 도달. 됐습니까? 격지의 승낙은 뭐? 발신. 그 다음 6번 갑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은 다 봅니다. 그죠?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도달을 전제로 합니다. 1번. 도달하면 1번 청약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답니다.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은 임으로 끊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OX, X, 자판기. 청약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된다. 무슨 판기? 자판기.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자, 의사표시 한 사람이 하고 나서 죽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음에 핵심 단어 승립, 언제 발송한 때, 승립은 말 때 발송한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틀리고 5번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맞죠? 예,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틀린 거. 3번 뭐가 핵심 단어고?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불합의 나오면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무의식적 불합의 하면은 불합의라는 말 안에는 계약 승립하지 않아. 아예 승립하지 않았으니까 뭐 없다? 취소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8번. 틀린 것 4번인데, 그지? 여러분, 아까 했죠? 청약자가 상대방의 불리한 조건, 예를 들면 4번처럼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답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뭐 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 9번 갑니다. 오른쪽 틀린 거. 여러분, 9번에 3번은 뭐고? 교차청약이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양청약이 모두 무슨 달? 도달. 또 다른 말로 양청약 중 무슨 게 늦게 도달. 그렇게 국어적으로 표시하는 거, 그런 것만 연습해 놓으면 된대, 그지? 그 다음 10번 갑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이다.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부가? 전부. 1번은 뭐고? 일부가 원시적 불능. 담보 책임.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청량, 아까 요구를 했잖아요. 100평이라고 샀는데 청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 수량 부족. 그럼 처음부터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 다시 요거를 1번을 무슨 적? 원시적 일부 불능. 다시 뭐? 원시적 일부 불능. 이걸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자 2번 전에 끊고 뭐네? 전에 수용. 이거 뭐? 전에 원시적 불능. 다시 뭐? 전에 원시적 불능. 이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아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무슨 적 불능? 원시적. 3번은 후! 후발적 불능. 후!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인데 이 제3자 하니까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4번 후 임대인의 과실로 하면 이건 뭐? 어? 임대인의 과실로 거래임이 뭐? 파손된 경우 이건 뭐?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요거는 이전 등기를 마쳐서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 이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담보적 다섯 번째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이렇게.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했으나 이전 등기 업무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됐습니까? 매도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요거 뭐?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자,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그럼 자,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또 돈 다 주고 보상금 자기가 달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수용이 됐을 때 요거 가끔씩 잘 나온다. 무슨 부담? 위험부담. 누구 손에 달렸다? 매수인은 선택할 수 있다. 준 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 있고 안 가면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보상금 자기가 가져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보상금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보상금 자기가 대신 자기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뭐할 수도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돈 다 주고.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 업무 이행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건 무슨 부담이니까? 위험 부담이니까 손해배상 해제 없다. 빨리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부담이구나 위험 부담이구나 알아야 된다. 위험 부담하면 손해배상 해제 없다.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여러분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다 주고 자기가 보상금 챙길 수도 있고 근데 계약금을 가지고 100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뭐 한 돈만? 준 돈만 돌려받는다. 안 그러면 돈 다 주고 계약대로 돈 다 주고 보상금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무슨 부담 문제다. 빨리 위험 부담. 자, 12번 갑니다. 후 이전 전에 소실되었다. 모르지. 1번 2번 무슨 부담? 위험 부담. 1번 2번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매도인의 과실로 하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됐습니까? 3번은 무슨 불능? 이행 불능. 4번도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아니, 죄송합니다. 을이 매도인이다. 누가 매도인이다? 을이. 다시 1번, 2번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습니까? 1번, 2번. 자, 3번. 갑의 과실로. 갑은 누굽니까? 매수인이다. 갑은 뭐다? 매수인. 갑은 뭐다? 매수인.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그래서 어른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4번은 을의 과실. 4번은 매도인.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지. 그래서 을은 갑은 을에게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4번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을이 매도인이다. 다시 을이 뭐다? 매도인. 그래서 4번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3번은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되겠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갑은 매수인입니다. 갑은 매수인입니다. 그거 잘 된다.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작년에 나왔는데 여러분 요거는 아까 앞에 거 했잖아요. 수용됐다. 그럼 아까 을은 매수인 을은 돈 다 주고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뭐 그냥 계약금 중도금 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걸 할 수도 있고. 1번 왜 틀렸노? 해제에 나오면 안 된다. 아까 위험부담. 위험부담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어른 돈 다 주고 보상금 자기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안 받고 그냥 준 돈, 계약금을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 계약체결서.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어른 돈 다 주고 보상금 자체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른 돈 다 주고 갑의 수용 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을을 뭐하여 갑을 뭐하여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지. 그 자체가 을에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누가 받는 보상금을? 갑이 받는 보상금을 자기가 이전 받거나 안 가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을에게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수용보상금은 원래 누가 가져간다? 빨리. 갑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갑의 보상금을 자기가 이전 받거나 보상금 청구권을 이전 받거나 안 가면 갑을 뭐하여? 대위에서 받아야지 처음부터 돈 다 줬다고 해서 자기에게 앞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만약 돈 다 줬을 때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준 돈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받을 보상금을? 갑이 받을 보상금을 자기가 이전 받거나 갑을 뭐하여? 대위에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을 자신에게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 기억. 자, 14번 갑니다.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1번 해제에 반환 나오면 무슨 이행? 동시행. 2번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해소. 이건 지분 이전. 분할이라는 단어 없댔다.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말소는 아까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댔다? 매매에서 나와야지. 여기에서 등기된 상태에서 말소 보증금 주면서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댔다. 경계. 무슨 게? 경계. 그 다음에 이런 채권 양도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무슨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 그지? 그 다음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있잖아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선이행 의무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그 다음 15번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계속 활용해 보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옳은 것 나왔잖아요. 1번 무슨 이행? 이행불능 나왔잖아. 이행불능이 있으면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댔다. 무슨 게? 경계. 그 다음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경우. 자,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경우 하면 적법 점유. 항변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경우 하면 무슨 점유? 적법 점유. 무슨 점유? 적법 점유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법원 나왔잖아요. 법원 하면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고려. 주장이 있어야 상한급법 판결, 법원 소송 절차 이런 말을 하면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그럼 법원 소송 절차 이런 말 없으면 뭐 없이도, 주장이 없이도 동시행 효과 이렇게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그 다음 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하면 뭐 전부 패소가 아니고 뭐 일부 패소, 일부 승소 같은 말. 전부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부가 나와야 된다? 일부. 5번 나왔잖아요. 5번 핵심 단어 빨리 찾아라. 변제기 도래.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무슨 기 도래? 변제기 도래 하면은 뭐 동시행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16번 갑니다. 옳은 것. 여러분 유치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행은 점유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 X. 유치권은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을 담보. O.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무슨 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O. 유치권은 물권인데 반하여 동시 항변은 거절 권능. 맞다. 그래서 니연, 디귿, 리얼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뭐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 갑을 병. 여러분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아까 위험부담에서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 이렇게 되면 신경 바싹 써야 된다. 이거 처음에 문제 읽을 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거의 대부분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인데 아까 앞에 것처럼 아까 우리 앞에 그죠 위험부담에서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 정신 바짝 챙겨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갑을 병 그대로 간다.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병은 뭐 제3자 되겠습니까? 예. 자, 1번 갑니다. 을은 낙약자자 그지? 을은 무슨 자고? 낙약자. 갑병, 갑병.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 그럼 병, 어? 을은 갑과 병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답니다. 자, 을은 어디에다 출체되노?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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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지.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게 하자가 있어도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금을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 2번 수익어사 표시한 후 끊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 3번 병이 수익어사 표시하면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금 지급 청구는 확정적으로 만다? 취득.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채과했으나 끊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을 망고로 본다? 거절. 그 다음 을이 병에게 지급을 한 후 해제가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럼 여러분 병은 한번 받았다. 꼭 기억한다. 병은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어른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도록 을과 약자. 역시 무슨 병 그대로 갑니까? 갑을 병. 무슨 병? 갑을 병 그대로 간다. 이게 무슨 병? 갑을 병. 자, 틀린 것 가는데 1번부터 갑니다. 병이 매매 대금 수령 여부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른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주어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자, 병이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해서는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끊고 다음에 주어 뭐가 나왔노? 병은 해제 있다. OX? X. 병은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노? 손해배상만. 병은 을이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이지. 병은, 그럼 여러분 3번에서는 첫째 줄 맨 끝에 있는 병은 해제 있다가 아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있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 해제, 취소,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번,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을 하였는데 끊고, 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했죠? 병은 받았다. 막 받고 난 뒤에 뭐 갑과 을 사이에 해제가 되든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병은 절대로 받았다 돌려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9번. 제3자 옳은 것.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OX, X. 언제까지만 있으면 됩니까? 이행기. 승립 시에 있을 필요는 없다. 자, 요약자가 채무불이행해도 주어. 무슨 자는? 제3자는? 언너니가가 붙은 게 주어지. 무슨 자는? 제3자는 뭐 없다? 해제 없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한 항변으로. 자, 낙약자는 갑이 이행 안 하면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누가 갑이 자동차 우리 오늘 온 게 갑이 이행 안 하면 어른 누구한테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3번. 그 다음 4번. 후 끊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합의로. 합의로 변경 있다 없다? 없다. 후에는 합의로는 안 되고, 후에는 뭐를 가지고? 하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 몇 번? 맞는 거 몇 번? 4번. 다시 합니다. 1번부터 한번 보면, 제3자는 계약 당시에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 요약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아까 무슨 자는? 제3자는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있다다, 3번. 그럼 3번은 1일 때 이제 3번을 두고 3번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런다. 무슨 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후에는 후. 4번에는 뭐? 후. 합의로.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제3자의 수익 어사피에 확답을 체과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는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무슨 절? 거절. 그 다음 20번,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거. 무슨 이행관계 있지 않는 거?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 거. 4번,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자, 여러분 동시행은 계약 당사자라야 된다. 경매에서는 누가? 낙찰자, 매수인이 낙찰자, 매수인이고 그 다음 매도인은 누구냐 하면 채무자다. 그럼 만약에 경매가 무효가 됐다. 낙찰자, 소유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와 그 다음에 자기가 준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채무자한테 받아야 된다. 경매가 무효,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전 등기 말소 무효와 준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빨리 채무자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왜? 자, 근저당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고 빨리? 낙찰자와 누구고 빨리? 채무자. 이렇게. 그 다음, 21번. 그럼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병은 수익어사 표시하였다. 자, 요런 게 나오면 병은 수익어사 표시하였다. 곧 줄쳐야 된다. 틀린 것인데, 병은 주어. 누구? 주어. 누구? 병은 맨 끝에 간다. 뭐 없다. 해제 없다. 2번. 갑과 을이 적법하게 취소. 취소는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치. 다. 병의 급부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취소 효력은 누구에게도 미친다? 병에게도 미친다.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OX, X죠. 자, 다시 갑이 을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갑이 을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주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3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 누가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누가 이행 안 하면, 갑이 이행 안 하면, 다시, 누구, 어른, 두 번째 주어, 누구, 어른, 첫 번째 주어, 누구, 갑이, 다시, 첫 번째 주어, 누가, 갑이, 두 번째 주어, 누구, 어른, 하는 거. 그 주어를 잘 살펴야 된다. 여러분, 주어를 자꾸 무시하는데, 공부할 때 주어를 중심으로. 자, 앞에 자꾸 한 배 봐라. 3번에 1번 누구? 첫 번째 누가?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누구? 두 번째 주어 누구? 어른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병이 수익어사 표시한 후 끊고 합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의로는 안 되지만 뭐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자. 그치? 그 다음에 병이 대금을 뭐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아까 저 병은 한번 받았다 뭐 무효 취소 갑과 을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없고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22번 제3자 계속 많죠. 자, 틀린 것 같았는데 1번 갑니다. 1번 수익자는 주어. 무슨 자는? 수익자 제3자는 해제 없고 무슨 회복도 없다. 원상회복도 없다. 2번 수익어사 표시한 수익자는 주어. 무슨 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자는? 또 나왔다. 누구? 낙약자는 요약자와에 대한 발생하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그럼 그 3번은 아까 위에 끄고 3번하고 똑같잖아요. 요 22번에 3번이나 21번에 3번이나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아까 22번 갑이 무슨 이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누구? 어른 뭐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나. 22번에 3번 무슨 자는? 낙약자는 다시 무슨 자는? 낙약자는 누구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요약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주어. 그 다음에 4번은 병정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꼭
그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약자에게 받을 돈 면제하는 것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 그치?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 그럼 결국 여러분 지금 답은 21번, 22번, 그 다음에 23번 세 개 답 똑같다. 말만 다를 뿐이 답은 똑같다. 23번에 2번은 낙약자는 무슨 자는? 낙약자는 기본계약,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누굽니까? 갑.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21번, 22번, 23번 답은 셋 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 몇 번? 4번. 몇 번? 4번. 몇 번? 4번. 그럼 1, 2, 3, 5는 어떤, 무슨 말이고? 위반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반? 위반. 위반은 고의과실. 이 없어야. 여러분, 어? 부속물 매수. 그거 있잖아. 그거 딱 보면 여러분 뭐?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 다음에 아까 물건 환불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매수인이. 그 다음에 밑에 5번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무슨 반하지 않아야? 윗반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대. 그래서 결국 뭐 1, 2, 3, 5는 무슨 반하지 않아야? 윗반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대. 윗반한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한다? 박탈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 25번. 25번. 25번에 틀린 것. 5번 간다. 이게. 25번에 합의의 해제 나왔잖아요. 무슨 해제? 합의의 해제. 뭐 없다? 손해배상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채권 없고 세 개 아까 했잖아 그지? 셋 다 없다 했잖아 그지? 약정 해제는 뭐만 있고 이자만 있고 법정 해제는 셋 다 있고 그지? 그 합의 해제는 다시 뭐 없고 채권 X 이자 X 손해배상 X 아까 했죠? 그거 잘 나온다. 그 다음 26번 틀린 거 4번 간다. 여러분 물건유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물건유 이런 말 안 왔을 때는 무슨 관계 있는 이해관계 있는 이런 말 쓴다. 자 근데 거기에서 핵심 단어 찾아라. 26번에 4번 어? 해제 후가 핵심이지. 해제 후는 선의의 물건유. 해제 후는 뭐의 물건유? 선의의 물건유. 선의의 이해관계 있는 매전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자는 뭐 후? 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경우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선악불문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려면 어떻게 되노? 해제 전에 이렇게 해야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물건유는 두 개. 해제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계는 뭐? 선의의 물건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6번에 5번 조심한다. 26번에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 무슨 금을 지급한 매수인?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해약금에 한 해제는 안 되지만 무슨 금? 해약금에 한 해제는 안 되지만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뭐 해약금에 한 해제는 안 되지만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그 다음에 26번에 2번으로 간다. 26번에 2번. 26번에 2번 넘기지 말고 26번에 2번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아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아까 뭐 없고? 이자 없고. 같이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지? 같이. 그 다음 27번 간다. 27번에 다 좋은 내용입니다. 아까 1번 해제 후에도 다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우리 착오에서 했죠. 그지? 2번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는 최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지만 제3자 보호는 적용된다 됐나? 된다. 아까 제3자 보호 물권유는 뭐 약정 법정 합의 해제 다 된다 이게. 3번 해설해라. 밑에 해설대로 하지 말고 배운 거 가지고 해봐라. 3개 몇 개? 3개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에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세 개 중에 해당하잖아요.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무슨 제공 없이? 이행, 변제 제공, 이행 제공 없이 무슨 시? 적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27번에 3번은 제목 붙이면 27번에 3번은 제목 붙이면 몇 개? 몇 개? 3개. 몇 개? 3개. 그거다. 그걸 요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잘 나온다. 자, 그러면 또 4번 갑니다. 4번. 4번 오늘 했잖아요. 27번에 4번. 4번도 잘 지문 잘 나온다. 아까 뭐? 뭐가 지금 해제가 됐는데? 토지. 했는데 거기에 뭐를 지은 자? 건물을 신축한 자, 신축한 건물을 뭐한 자? 매수한 자는 물권유, 채권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유도 아니고 채권유도 아니고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5번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5번도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몇인은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좀 핵심 단어 무슨 개로? 별개로. 무슨 개로?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5번도 좀 어려운 지문이다. 그지? 그 다음 28번 갑니다. 틀린 거 찾는데 28번에 1번 또 나왔죠.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뭐 없다? 이자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행사는 어렵게 전원이 행사. 누가 행사? 전원. 그 다음 해제 원상회복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읽어보니까 알겠습니까? 이 지문 어렵다. 지문 어려운데 오늘 수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느낌 와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다 이거. 그 다음 4번 갑니다. 성질상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계약 하면 이거 결혼식 정갱이 지체. 결혼식 무슨 행위 지체? 정갱이 지체는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효과 발생 OX. X. 뭐는 안 해도 되지만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 이렇게 한다. 그 다음 29번 갑니다. 무슨 지체? 이행 지체. 틀린 거. 틀린 거 몇 번? 4번. 수인인 경우 나오면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게 나와야지. 그럼 지금 수인인 경우 효력이 있다. 행사하는 거지. 행사하는 건 누가 행사야? 전원이. 누구? 상대방이 전원일 때는 전원, 당사자가 전원일 때는 전원이 해야지. 1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OX, X. 그 다음, 여러분, 자, 5번.
일방이 이행 제공하더라도 채무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 해지의 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5번도 중요하다. 해지의 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됐습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까 뭐고 세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그 천일생 특허다. 중요하다 이게. 잘 나온다고고. 어려운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해제의 소급표에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하면 이건 물건유 찾아야지. 빨리 무슨 유? 물건유. 1번은 어디 줄 치면 좋노? 1번은 채권을 양수하니까 채권유. 1번은 채권 양수하니까 뭐? 채권유. 2번도 채권을 압류. 이것도 무슨 유? 채권유. 3번은 어디다 동그라미? 부동산을 가압류.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1번 뭐를 양수하여?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유. 2번 채권을 압류. 채권유. 3번 무슨 산을? 부동산을 압류. 하면 이건 뭐? 물건유. 4번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건 무슨 유? 채권유. 5번은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정자. 하니까 이건 무슨 유? 채권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마에 그걸 뭐 읽어서 이어고 개뿌리고 없다. 오늘 한 거 가지고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1번 잠깐 쉬었다가.